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베타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버전은 10월 5일 출시 예정입니다. 작업 표시줄을 보게 되면 기존 윈도우 10은 왼쪽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macOS와 유사하게 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각각의 메뉴는 윈도우즈 10과 유사합니다. 하고요. 디스크 관리 또 윈도우 10과 거의 비슷합니다. 컴퓨터 관리 항목도 유사하고요. 작업 관리자 인증입니다. 유사합니다. 설정을 한번 가볼까요? 설정은 화면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인터넷, 기능 설정, 앱, 계정, 시간 및 언어, 게임, 접근성, 업데이트 모한, 윈도우즈 업데이트 시스템의 정보를 보게 되면 62비트 체제며 윈도우 사양은 윈도우즈 기능 경험 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을 볼까요? 그리고 검색. 이 아이콘은 데스크탑 아이콘입니다. 현재 데스크탑 2 이식으로 확장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스크탑 2에서 파일 탐색기가 진행되었고요. 데스크탑 1에서 인터넷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한 컴퓨터에서 데스크탑 1, 2, 3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여러가지 멀티 테스팅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젯을 보게 되면요 뉴스 각종 뉴스가 뜨게 되겠습니다. 채팅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도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거의 협사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좀 강화됐습니다. 화면 설정 데스크탑 디스플레이 설정 기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1 베타 버전의
간단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